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먼저 콘웨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 요거죠. 요 예제. 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가 오른쪽으로 변하고 또 다시 얘가 오른쪽으로 변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변하는 과정의 규칙이 위에 나와있죠. 여기 있는 이 규칙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걸 따로 좀 옮겨 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 1번입니다. filled in square will be alive and empty square will be dead. 그러니까, filled in square. filled in squar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샵으로 일단 표시하죠. 샵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요거는 어, alive cell. 그리고 그렇지 않은 셀은 dead cell.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있는 얘가 alive. 우리 뭐 색깔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은 얘는 alive이고, 그리고 얘도 alive이고, 얘도 alive이고. 그죠? 그리고 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얘들은 dead cell로 우리 산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두 번째 a living square has t w o or three living neighbors. 그러니까 살아 있는 living square가 만약에 두개 혹은 세개 이상의 살아 있는 이웃 living neighbor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얘는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텝에서도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얘가, 이웃이, 얘의 이웃은,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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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이웃이에요. 그죠? 이웃은, 이렇게 표시할까요? 색깔? 오렌지 색깔입니다. 이 중에서 두개 혹은 세 개가 살아있으면, 은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셀들이 음, 두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되거나 네, 네 개가 되면 안 되겠네. 그죠? 왜냐니까, 어, 둘 혹은 셋만큼. 둘 살아있는 경우라 그러면은 살아있는 셀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둘만 살아있는 경우죠. 리빙 셀이 네이버 셀이 그죠. 네이버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개군요. 번 여덟 개 중에서 두개 혹은 세 개가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얘는 다음 스테이지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을 볼까요? 만약에 dead square, dead square이 정확하게 세 개의 리빙 네이버 g 있다. 그러면 얘는 다음 스테이지에 alive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3 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얘는 되도로 다시 돌려 놓읍시다. 돌려놨을 때 그리고 얘들도 숫자도 다 지워버리죠. 다 지우고. 지금 얘예요. 얘 데드 셀입니다. 데드 셀인데 중앙하게 하나, 둘, 세 개의 리빙 셀이 있죠. 그러면 얘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리빙 셀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리빙 셀. 이해 되시죠? 그리고 <laughs> 네 번째, 어, 모든 스퀘어들은 다이 오월 리메인즈 데드.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스퀘어들은 여전히 에, 다이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모두스퀘어들은 다이입니다. 다이 다이가 되거나 혹은 리메인데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어, 이 경우를 제외하고 방금 어떤 2번과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다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일단 랜덤하게 뭐요런 랜덤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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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얘를 우리가 리빙 셀로 일단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 짱 넘어갔을 때, 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로 하죠.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얘 각각 셀 각각의 다음 스테이지의 상태를 우리 가 한번 어, 파악을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되시죠? 이게 게임 오브 라이프예요.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니까 어, 간단하게 지금 음, 여기 있어요. 우리 책에서 교재사 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얘들 일단 뚫려 놓을게요. 그래서 맨 위에 메뉴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시작을 하는데 얘의 이웃, 이웃하고 있는 셀들은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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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잖아요. 이렇게 여덟 개이 셀이 있죠. 맞아요, 이웃 셀입니다. 얘, 얘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 잘못 눌렀네요. 자, 얘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 위에 세 개, 그리고 옆에 두 개, 얘네들은 지금 우리 테이블을 벗어나 있죠.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요. 벗어나 있는 얘 셀들, 이 셀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셀은 얘로 상징을 하고, 이 셀은 이, 여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 얘도 마찬가지 여기로만 옮겨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laughs> 그러니까, 어, 위에 올라가 있는 이세 개의 셀들은 잘라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오는 거고, 얘네들은 아니죠.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와야 됩니다. 이리로. 오고, 얘네들은 여기로 오는 겁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얘도 어, 8개의 네이버링 셀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의 셀들의 색상을 보고, 어, 얘가 다음 스테이지에 살아남을지 어떨지 결정할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얘부터 네이버링 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서 리빙 셀이 몇 개인지 계산을 하고,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리빙 셀이 몇 개인지 계산하고, 얘도, 얘도, 얘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둘, 넷, 다섯 번 했죠? 그런 다음에 한칸 넘어가서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의 셀들의 리빙 셀들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개선을 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셀들의 리빙 셀들의 숫자, 그러니까 각 셀들이 현재 리버, 라이브 상태인지, 아니면 데드 상태인지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라이버든 데드 상태든 이 주변에 있는 셀들의 숫자가 살아있 리빙 셀들의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그 다음 스테이지에 라이브 상태가 될지 대도 상태가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자, 그렇게 코드 작성된 내용이 여기 는이 코드에, 코너에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어, 그리고 조금 있다 우리 프로젝터를 교재에 있는 예시, 예제 프로젝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장에는 프로젝트, 프레티스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코인플립하고 콤마코드하고 몇 개의 이렇게 어, 어,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프랙티스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음, 코드는 일단 r n w i n o 라고 하는 친구예요 r n w i n o 제가 여러 샘플들을 본것 중에서 이 친구가 한게 그나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 n w i n o 의 atbs2 프로젝트 깃허브입니다. 검색을 하시면 바로 여기 페이지가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작성할 앞으로의 코드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는 거죠. 코네이 라이프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어, pprint 예를 들어서 요렇게뭐60 너무 많으니까 10 10 둘로 바꿔놨한안 보죠. 그리고 프린트를 일단 얘들은 주소 처리해놓고 이렇게 글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방과 이그 가로 세로 열 칸짜리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리스트 까지예요 P P 프린트를 썼는데 P 프린트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좀더 깔끔하게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가로 세로 열 칸짜리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제거나 다시 사다 놓고 되돌릴게요 되돌리고 얘도 지워놓고 그래서 진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얘도 width 60으로 돌려놓게 을요 그리고 20을 돌려놓고 height 20. 그러니까 가로 60칸이고 세로 20칸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고 p p r i n t 는지워놓을까요 가져오는 걸 랜덤하고 타임하고 카피 세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 나머지들은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테두리를 벗어났을 경우 그럴 경우에 그죠? 음, 이거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스크래치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볼까요? 한번 간단하게 다시 기억을 되살린 의미에서 어, 잘못 눌렀네. 그래서 파이썬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얘는 나누기 예요 나누기 하면 0.2가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나누기가 아닙니다 어? 이걸 모듈러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듈러 그래서 마이너스 1에 5 모듈러 하면 은 이렇게 4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얘 입장에서 지금 노란색 철 입장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얘잖아요. 얘는 다시 0, 1, 2, 3, 4 해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다시 맨 밑으로 와서 여기다 옮겨졌도는 거죠. 그죠? 이게 모듈러. 얘가 하는 역 칼입니다. 우리 모듈러는 <laughs> EMC 과정에서 어, 공부를 했었죠.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모듈러에 대해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다시 설명은 드리기는 그렇고, 모듈러, 어, 모듈러 에르스메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미지. 음, 여기 설명서잘 나와있네. 자, 요겁니다. 요 시계 부분 있잖아요. 위키피디아 부분에, 어, 요, 요, 요 설명. 모듈러 에르스메틱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이나 혹은 나무 위키에도 비슷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위키피디아는 필요 없이 좀 설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요 설명 짤막하게 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어 이게 모듈러 부분이에요. 모듈러에서 한 바퀴 뱅 돌려주는 겁니다. 그죠? 가장자리벗어난 거. 그런 다음에 위에 8 칸이잖아요. 주변에 8 칸. 둘레는 여섯, 여덟 개. 그죠? 뚫는 여섯, 일 개죠? 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개 셀들의 값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 살아있는, 그, 리빙 셀의 숫자를 결정하고, 을 그런 다음에 그게 맞춰서, 현재의 셀들이 다음번 스테이지에서는 라이브 상태가 될지, 데드 상태가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초 기다렸다가, 1초 기다렸다가, 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림이 너무 빠른 속도로 그려지게 되겠죠?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자, 그려지고 있죠. 다음 스테이지 1 초마다 한 번씩 해서 계속해서 그림이 땅땅땅땅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코네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이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참조하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예제도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가 프 i 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프 c 티스 브렉 브릭 프로젝트 연습 프로젝트에세개 있어요. 코인 콤마 코드 하나 있고, 그리고 코인 플립 있고, 캐릭터 피처 있세 가지 예제 있는데, 이 예제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예제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나요, 예제? 프레이크스 프로젝트 이거죠. 예제 먼저 다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